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큘러스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의 가상현실의 미래와 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짧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간단한 유튜브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오큘러스를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The magic that sets the Rift apart is immersive stereoscopic 3D rendering, a massive field of view, and ultra-low latency head tracking. John Carmack is one of the best developers in the world. The Doom, Quake, Commander Keen. Carmack saw some of my work. That's originally when he reached out to me. 여러분, 지금 그 오큘러스가 나오면서 세상은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큘러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오큘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투자가들은 불과 몇십억의 그 창업자금으로 시작한 이 오큘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려 2조 5천억의 페이스북 투자를 통한 소위 그 True Immersive Virtual Reality 스크린 기술 하나 제작 단가가 약 150불 드는 아마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 한 젊은 사람들에게 투자가 이루어지었습니다. 이 그 기술이 그동안 우리가 그 헤드 마운트에 보였던 스크린 모든 비디오를 아무 것이나 다 연결하면 헤드 마운트로 보인다는 소니나 또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그런 회사들이 나온 것. 우리나라도 여러 아주 우수한 회사들이 이것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더 간단한 기술, 아주 단순한 그냥 앞에다가 특별한 LCD를 단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스크린을 달고 돋보기와 같이 생긴 글래스로 이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크게 보인다. 지금 보였던 작은 스크린, 100인치로 보였던 스크린이 아니라 110도의 스크린, 앞으로 170도까지 이렇게 보이게 할 때에 생겼던 그 왜곡을 그래피컬리 미리 왜곡을 시켜 보이는 이 원리는 저희 다름 2011년도에 왜곡된 스크린에 보이는 멀티뷰어, 우리 중기청 과제로 개발했던 것과 같은 기술, 지금 이번 NAB에서 여러분에게 보였고 또 코바에서 보이려고 하는 커브드 스크린, 리얼타임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러한 그래픽 기술 엔진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이미지나 게임의 환경을 와핑시켜서 보여서 다시 렌즈로 그것을 돌려보는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거 쉬운 기술인데 그것은 스크린은 넣을 수 없고 특수하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큘러스는 드디어 이 장비를 눈앞에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와우 하는 탄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VR 기술의 변화가 2000년 새 밀레니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이 접어들면서 저 지구촌에 새롭게 다가오는 이 밀레니엄의 변화와 폭풍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놓고 긴장하고 쳐다본 적이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이 밀레니엄 현장에서는 2000년도에 큰 뉴스가 도쿄에서 빌 게이트가 직접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에서 게임 시장을 들어가겠다. 소니에게 열어준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만이 아니라 엑스박스로 도전을 하겠다 하는 큰 야심찬 발표를 하면서 세계는 큰 그래픽 시장의 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비 역시 300불대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 엄청난 실리콘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에서 가능했던 리얼타임 버추얼 공간의 그래픽이 이제는 400불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림에서는 2001년 최초로 전 세계에 소위 리얼타임 버추얼 스튜디오를 게임 머신에 구현하면서 지금 게임 기술을 이용하는 버추얼 셋,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새로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고 세계 최초로 PC에서 이런 그래픽 엔진을 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다림은 가상 스튜디오의 변화를 주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소위 그 위 닌텐도에서 만든 이 탁구대를 만들기도 하고 점프도 하게 되고 움직이게 하는 소위 참여형 세계 최초의 참여형 버추얼 공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세상을 게임 안에서 그 변화를 느끼게 하는 소위 작은 체감 작은 리액션이 하는 참여형 게임기로 가고 그것이 2009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굳이 이런 걸 들고 가지 말고 제스처로만 하자 하는 제스처 인식이 되는 참여형 게임기로 가던 것이 3세대 그리고 지금 4세대에 우리는 이제 비디오를 HD 퀄리티가 아니라 HD 퀄리티 레인지가 아닌 소위 그 이머시브한 그 우리 눈이 보는 가시광 이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각도를 따라가는 소위 트래커를 붙여가지고 360도 세상을 마음대로 보이는 이러한 장치에 소위 어큘러스가 나오면서부터 모든 게임 디벨로퍼와 모든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 안에 근육도 움직이고 센서도 달아서 돌아다니고 또 운동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300불의 변화를 만든 오큘러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오큘러스 같은 것을 많은 데가 더 만들 것도 확실하지만 어찌됐든 선두 주자로 나가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은 300불, 500불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나 거기에 맞는 스포츠 장치나 거기에 맞는 게임 장치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는 것이 되고 더군다나 이것을 페이스북이 2조 5천억에 넣으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1세대 엑스박스가 플레이스테이션에 만들었던 리얼타임 그래픽을 100불 대 20불 대 칩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의 변화와 혁명 그리고 2세대 맴스 기술을 이용해서 좌이로 1, 2불짜리를 만들어내므로써 이제는 자기가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는 참여형 게임이 나오면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의 쉘브로 가고 그 하나의 센서 기술을 더 집어넣은 닌텐도의 위가 전 세계의 게임 산업을 주도했던 것처럼 변화가 불과 5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는 이스라엘의 프리즘 회사의 기술을 라이선스해서 소위 제스처 인식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들어가면서 전 세계는 다시 굳이 센서를 쓰지 말고 몸이 움직이면 된다 하는 소위 참여형의 가장 간단한 제스처 인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3세대에서 이제 다시 4세대로 넘어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큰 혁명 눈이 스테레오로 전 세계를 마치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실제처럼 느껴지는 시대로 변화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참여형에서 체감형으로 넘어가는 참여형의 소위 그 제스처 인식과 눈으로 보이는 버추얼 리얼티가 생기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체감형 VR 센서들을 오큘러스로 연동해서 실제 현장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보는 옴니나 이런 장비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해에 더 큰 변화들이 각 프로세서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인텔 등에서 야심찬 3D 세상 만들기에 참여가 되면서 구글은 탱고 프로젝터로 전 세계를 3D화 하겠다. 구글 맵에는 이제 3D 데이터로 전부 스캐닝이 돼서 산도, 강도, 바다도 더 나아 우주까지 집어넣겠다는 야심찬 데이터베이스 포뮬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애플에서도 역시 맥업 프리즘 기술을 해서 프리즘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뎁스 카메라의 본격적인 주자로 하나의 인테그레이 시키겠다. 컴퓨터라는 거 안에 멀티미디어를 다 집어넣고 그래픽까지 포함해서 그 소위 멀티미디어 환경의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PC 인더스트리 산업을 했던 애플이 이제는 뎁스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머시브하게 들어오는 핵심 플랫폼을 애플에 집어넣겠다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썼던 키넥트 기술을 제공했던 프리즘사를 아예 사버리는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게 되고 이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가상 공간 안에 비주얼을 집어넣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제 페이스북이 드디어 이 4세대 주자 소위 비주얼 시스템의
게이트웨이가 되고 있는 이 오큘러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 돈이 그 회사의 가치를 샀다는 것 이상으로 그 산업을 만들게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구글, 행아웃 모든 것들이 이제 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이 비주얼리 3D로 연결되는 이러한 새로운 밀레니엄 플랫폼에 우리 한국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들을 가지지 않았던 대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의 선두주자로 나가지 못한 우리 한국에서는 과연 이것을 구경만 하는 나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300불대 시장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리빌트하는 이 VR 세상에 우리도 1000불대, 300불대 내용을 액세서리라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인가? 다음번 5세대 VR 시대는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걸 쳐다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VR 기술은 하나의 아이템을 애딩할 때마다 충격적인 변화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만드는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소개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코바에 오시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 그 오큘러스가 보이는 것이 아닌 3D로 큰 스크린에 이것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VR 시장의 변화가 세상을 리크리에이트하는 지금 이 실제 세상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한정된 뉴턴 미케니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VR 산업 뉴턴 미케니즘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다이나믹 세계에서 무한한 지구를 재창조하는 이런 그 VR 산업의 공간을 우리 선점하는 좋은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컨텐츠 산업, 네트워크 산업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한국인들의 문화, 창조, 육성, 능력의 소위 컨텐츠 산업들을 접목하게 되면 이런 좋은 플랫폼에 이제 바야흐로 한국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거기에 참여형 VR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인더스트리와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을 집어넣게 될 때 종주국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이 오큘러스 안에는 LG 모니터 스크린 핸드폰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LG에서 상당히 많은 초창기 투자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4세대 가상현실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응용시장에 어떤 것이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루한 헬스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들이 무수히 튀어나올 것이다. 이제 헬스에 500불, 600불짜리 헬스 장비들이 오큘러스와 연결되면서 그것에 약간의 변화를 통하게 되면 이제는 헬스장에 가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헬스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 훈련 산업의 애들이, 학생들이 교육받는 사람이 실제 하드웨어를 교육받는 것을 포함해서 지식을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익사이팅한 교육 시장이 변화될 수 있다. 여기에 10빌리언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스포츠로 변환시키는 스포츠화 산업이 되고 관광여행이 이제는 가상현실로 현실이 가상보다 더 좋다. 가상이 현실보다 더 낫다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암스테르담도 저 우주도 다 우리가 우주선에 있는 카메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보게 되고 실제처럼 아무리 봐도 가상이 아닌 현장에 가서 봐도 그것 이상 더 느낄 수 없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소위 관광 트래블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VR 시대의 산업, 2000년 밀레니엄이 전개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신세계 이 시대의 네트워크와 초고속 통신망과 인터넷과 그리고 우리는 그 소위 4G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스마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VR의 접목은 이제 4K, 8K의 스크린의 시장에서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처럼 느끼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 VR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도 스포츠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업들도 새롭게 만드는 한국의 미래는 크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위에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우리 젊은이들과 한국의 산업 역군들이
잘 만들어 갈 것을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5세대, 4세대에서 5세대는 한국도 큰 공헌하는 뉴스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VR 산업의 흥미진진한 얘기와 변화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